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천안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유치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두 번째 시군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여덟 번째 방문지로 천안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천안 시민들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여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로 남은 임기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눈부신 성과들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는 배고픕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도지사를 되면서 국민들께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 지켜나갈까. 또뭐 약속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나 못 지키는 부분은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 또이 과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태현 지사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 문제는 공모가 아닌 선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천안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치의학연구원 대통령 공약인데 그걸 공모하면 되겠냐? 누구한테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걸 또쫙그이 시장에 전 벌리듯이 그 시도한테 그 공모시키면 되겠냐?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뭐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천안 시민들은 김태흠 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백석동 인근 파크 골프장 조성과 목천읍 흑선상로 도로 개설 문제, 병천 2공원 조성, 복명역 앞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현안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 CTFC, 충남 아산FC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지사는 사견임을 전제하며 장차 이들 두 구단이 합병이 돼 충남 도민구단으로 운영된다면 후원 등에 대해서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먼저 계획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서울시라는 분이지만은, 천안하고 아산은 지금 생활권도 안 하고 붙어있잖아요. 붙어있는 입장에서 아산도 있고, 또 창도 또 불축판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뭐랄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전체를 좀 점검을 해서, 충남도가 아예 그냥 통째로 인수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돼야 어떻게 기업들이 협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충남 소재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지. 지방선거 당시에도 많은 지지를 보여줬던 천안시에 대해 김태현 지사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